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최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가 대전동구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성금은 지난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 모은 것으로, 앞으로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는 지속적으로 성금을 기탁할 계획입니다. B&I 디자인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소년 소녀 가정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이틀간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B&I 디자인 조원규 대표는 이웃 사랑의 손길들을 모아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에 힘이 될 수 있어 기뻤다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모니 봉사단 외 5개 단체가 대전 서구의 장애인 세대를 위해 23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 사업 대상 장애인 1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